2023년 10월 6일 우리 존경하는 영부인께서 제주도의 은갈치를 손수 장을 보시러 갔다 왔다. 2024년 10월 24일 국감에서 아마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뭐 경호 프로토콜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요. 대한민국 공군 1호기 보잉 747 기종입니다. 장거리용. 2호기는 그보다 작은 보잉 737 기종입니다. 단거리용입니다. 단거리. 3호기는 5호기와 동일한 기종입니다. 그리고 헬기, 우리 여사님께서 대통령 없이 타고 댕겨왔다가 문제란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국가를 과연 연비가 얼마나 들었나? 운행연비 보잉 737-300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제주, 제주, 서울 유류비가 1시간에 약 2,500에서 3,000리터의 연료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비행시간이 약 1시간, 왕복하면 2시간이죠. 약 5,000에서 6,000리터 연료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기준으로 항공유 가격이 리터당 $0.63, 개럴당 약 $2.40 정도임을 고려할 때 계산해보면 왕복 유류비가 약 $3,150에서 $3,780 하나로 한 420에서 500만원 정도 기름값을 썼다고 예상됩니다. 물론 날씨나 항공기의 효율성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설마 우리 여사님이 3호기나 5호기 타고 갔다 오셨겠어요? 에이, 헬기 타고 갔다 오셨겠냐고. 문제는 대통령이 아닌 그냥 마냥 일반인 신분인 영부인이 국가의 군 자산인 공군 1호기, 2호기 혹은 3호기, 5호기 헬기를 타고 제주도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